일제강점기 우리 한인들을 강제징용의 노예 생활을 시킨 하시마섬. 섬 모양이 마치 전함처럼 생겨서 군함도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120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간 해저 탄광이 있는데요. 이곳에 진실을 고발하는 광고가 최근 뉴욕 한복판에 자리했습니다. 그 사연을 구가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뜬 15초짜리 광고. 2년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하시마섬을 지옥의 섬이라고 칭합니다. 하시마섬은 우리에게 군함도란 별칭으로 더 익숙한 곳. 이곳 해저 1000m 막장에서 약 600명의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고 1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지정 당시 비난 여론이 일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TV about the island didn't say anything about forced labor. If that happened, that should be part of the tour. You should probably expose all of the facts about the island. 서경덕 교수가 이끈 이번 광고는 온라인 시민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등 영화 군함도 출연진과 제작진도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네티즌 약 6,000명과 영화 군함도 팀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광고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된 아주 의미 있는 광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욕의 군함도 광고는 하루 1,000회씩 오는 9일까지 실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가인입니다.